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동성화인텍, HD, 현대중공업, 임팩, 알루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선 쪽의 종목, 두 종목을 먼저 보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기술협의체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캐서린타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서 전미철강노조 등 5개 노동조합이 중국 조선해운 물류사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달라는 촉구를, 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조선업까지 번지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선박 가격까지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국제 유가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해군선 장관이 거제와 울산 소재 국내 조선소들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등 이 MRO 사업이 우리 기업한테 이제 맡기게끔 사전 점검이라는 관측이 현재 전해지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동성화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U 단열재 사업과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U 단열재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난연 PU폼 상업화와 LNG 배관용 초저용 본행제 국산화, 그리고 LNG 선박용 초저용 본행제 RPUF를 개발, 한국형 LNG 육상 저장용 탱커용 초저용 본행제 등을 개발을 하면서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전년 대비 많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매출액은 5,314억 87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73억 3,985만 원으로 144.4%나 증가를 하면서 올해도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이 외국인 누적 매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12,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11,800원이 만약에 다시금 이탈이 된다면 조금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한 11,8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그룹 계열의 조선업체이고, 선박과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인 이 조선사업에서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정유제품 운반선, LNG선, LPG선, 해경, 해군, 함정 등을 건조하고 있고, 이 플랜트 사업에서는 해상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설치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화공 설비 공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엔진 기계 사업에서는 선박용 엔진, 디젤 발전 설비, 펌프, 유체 기계 등을 공급을 하고 친환경 제품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엔진 기계 부분에서는 국내 유일 자체 브랜드인 힘센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힘센 엔진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조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살짝 조정을 받게 된다면 117,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1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32,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임팩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자동차용 케이블, 밸브, 액추에이터, 전력전자 PCB, SA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 전자제어식 첨가장치 등을 개발을 했고, 이 정밀제어와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한 전자식 액추에이터 및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또 이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해서 이 차량용 전력전자 PCB 어셈블리를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려갔는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에서 또 최근에 이 전기차 부품 공장을 막 짓고 있고 올해 12월부터 가동 예정이고 폴란드 공장에서는 전년부터 1200만 개 배터리 매니지먼트 어셈블리를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팩트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이고 주요 제품은 알루미늄 샤시, 거푸집, 철도 차량 내외 장재, LCD 프레임, 자동차 부품 소재 등에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알루미늄 기술을 가지고 이 LCD, LED, TV 프레임을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를 주요 거래처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경량화 부품에서는 부품 및 또 이 태양광 모듈 프레임, 이쪽도 신성장 동력으로 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차량 경량화 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2004년부터 이 지하철 부속 내외장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 철도가 쪽에 복구 관련으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광폭 알루미늄 거푸집을 또 제품을 생산 개발을 해내고 있고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셀을 지난 2020년부터 이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이 배터리 팩 하우징을 지난 2020년부터 생산을 해서 이쪽 매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 구리 가격 상승력으로 비철금속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는데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또 겹치면서 동반 부각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